아니 그 어디 새벽엔가 이제 그 갑자기 이걸 봤어요. 소위 전복 가야는 실체 없는 허구다 비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고분까지 다그 저기를 하나? 근데 여기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철에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작년에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저기 뭐 김해나 그쪽 그 경상남도 쪽에서 이제 발굴된 철그 유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분석을 하면 그 생산일을 알수 있을 거야. 내가 많이 팠었거든. 그리고 이제 그 전복 여기 가야에 대해서 이제 뭐 학술대회도 하고 이제 발굴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를 했는데 아유 이게 저기 지금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근데 갑자기 그래서 근데 이제 제철은 아직 이제 그시 저기 그 이제 지표 조사하고 발굴 조사 들어간 게 한강가에 있는데 그 일단은 이제 그 통일신라 그때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안 물어봤어. 나의 제철은 확실하게 가야 거라고 나온 게 없어. 그건 저도 이제 작년에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반파곡도 나도 이거 반파곡을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아니 이것도 아니고 가야는 가야지 왜 반파곡이야? 그럼 가야는 어디 있는데? 가야는 나라지 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반파곡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가야 문화재 연구소에서 장수 가야가 제철 유적을 감시하기 이외 이 120개소 봉수대를 8갈래의 봉수망을 운용했다는 주장도 제철 유적이 모두 허구로 드러남에 따라 그 논거를 이렇게 냈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근거로 전복가야 제철 유적 218개소를 가야 제철 유적의 연구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나 근데 이거는 아직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제철 유적은. 그러니까 발굴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뭐 그러니까 봉수는 발굴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발굴 보고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러니까 장수 삼봉리 그 3차 발굴 보고서.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개. 그다음에 요거. 이거는 어디까지? 봉화봉이었다. 그러니까 봉화 3차 이것도 3차네. 했어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최기영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이제 소위 전복가야 비판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좀그 이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이제 발굴을 한 저기 그 지역에 연대 측정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봉수는 외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볼때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현대하고 막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기를 보고 그동안 이제 그 연구 자료 축적된 걸 보고 이제 그한것 같고. 그다음에 봉수가 이제 그 산성 안에 있는데 그게 봉수하고 산성하고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김해에 그 분산성에 내가 이제 두 번인가 갔어요. 거기 보면 봉수가 있어. 산성 안에. 그러면 이제 그 산꼭대기에 군대가 주둔하고 봉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보고 저쪽에 이제 뭐가 일이 났어. 그럼 알려야 되잖아요. 불을 피워야 돼. 불 피울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군인이. 그러니까 그 산성 안에 봉수가 있는 게 맞아. 근데 이분은 반대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은 나는 산성 안에 봉수가 있는 게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4년 전 당시 아직 조사도 시작 안 되었고 따라서 증거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마치 전복가야가 확정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결론을 내고 언론에 풀이를 할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전복가야는
80년대부터 여기 그 했어요. 그러니까 남원에 그88 고속도로 때문에 하면서 그 운봉 두랑리하고 저기 그 월산리하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가 있지? 그 거기 있고 그다음에 장수에 있고 장수도 고분군이 많이 나왔거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정하냐니까 또는 가야식이래. 가야식. 가야식 무덤이래. 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난감할 것 같아. 아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 산성 안에 봉수가 있는 건 상식이잖아. 근데 그걸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0년대부터 했던 거를 갑자기 뭐 조사도 시작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년, 그 30, 40년이나 됐어. 그러니까 가야가 지금 연구가 된 지가. 근데 그거를 다 부정해버려요. 지금 여기 최영계 선생님은. 여기 최규영 선생님이, 최규영. 최경 선생님, 그 진안 황토 연구소 소장님.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야는 나는 한반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이제 가야 이제 반파국이라는 게 그거는 반대예요. 아니 반파국은 반파국이고 가야는 가야지. 왜 가야 안에 반파국이 있어?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는 보면. 그니까 두 가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이제 이거 저기 그 돈이, 그니까 저기 자기들도 지원금 줘라 그러는 것 같아. 아니면 가야가 싫든지 둘중 하나예요. 그니까 제가 좀그 이제 내가 보는 가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그좀 듣는 그래도 그뭐 이렇게 뭐 저기 화는 안 내시더라고. 그니까 이제 듣긴 듣는데 그렇다고 인정은 안 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려면 내가 빨리 이거를 책을 쓰든지 뭘 해야 돼. 아, 답답해 미치겠네. 일단은 그니까 이제 할머니가 온 과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이제 그 이제 뭐 아웃라인은 이제 다 이제 했는데, 그니까 줄거리는 잡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써야지. 이제 그 문서로 만들어야지. 문서로. 그니까 그 이제 뭐 PPT는 그거는 그못 알아먹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하고 이제 책을 만들어야 돼. 아, 진짜 이거 너무너무 답답해.